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국 BN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짜 힘든 시장이고, 정말 똥 같은 산타는 없고 사탄만 있었다. 그런 시장이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한국 BNC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주도주 보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마지막,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2023년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얼마였죠? 4,980원. 즉 뭐예요? 5,000원을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뭐예요? 라운드 피겨를 아예 그냥 동시호가 때부터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냥 내 던질라고 그냥 준비를 하다가 내 던지고 시작부터 또 누가 던지고 외국인도 던지고 너도 나도 다 던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딱 보면은 사이즈 나오죠. 아침부터 그냥 모든 게 결판이 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을 드릴 생각도 없고 뭐 스타일 아시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죠. 저 오늘 하락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오늘 하락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일동지학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은봉 시계 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 끝나고 호재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뭐 오늘은 사실 시장 영향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때뭐 오늘 시장에서 뭐 대주주 10억 뭐 이것 때문에 매도 물량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BNC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 이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깨졌을 때, 예, 그때 그냥 너도 나도 던지자 해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밀린, 예, 그런 흐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 BNC 주주분들에게 오늘의 하락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요, 그냥. 예, 그냥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한번 있고 좀 많이 빠졌을 때 있고 대략 5천원 언저리에서 위아래 등락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딱요 정도지. 어차피 빠질 균형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에, 밑으로 영원히 있어요. 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뭐 완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영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이제 뭐더 이걸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대마에 뭐 합법하니, 뭐 코로나 치료제가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만, 예, 이미 뭐 아시겠지만 한국 BNC에게 더 이상 그거는 더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건 아니고, 재료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제가 어제 한국 BNC 영상을 아마 안 찍었던 것 같은데, 못 찍은 겁니다. 제가 지금 목이, 뭔가 코로나 같아요. 예. 코로나 걸린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또 사무실에만 거의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재택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어쨌든, 예. 뭐 한국 BNC를 통해서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대한전선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대한전선이라는 영상도 진거금 100%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예, 진거금 100%짜리 종목이었는데 이게 신용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예, 신용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 예, 바뀔 수 있다. 다만 뭐가 필요해요? 대한전선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거고, 한국 BNC가 필요한 거는, 그럼 한국 BNC라는 종목도, 얘가 나중에 돈을 벌수 있는 어떠한 상품이 있겠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키움 기준으로, 키움에서, 이거는 뭔가 내가, 그러니까 금융사의 리스크가 뭐죠? 내가 빌린 돈을 못 갚는 게 금융사의 리스크거든요. 증권사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파산하고 날라버리면 그돈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 재무가 힘든 종목들, 뭔가 자꾸 이거는 신용거래,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현금으로만 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진 않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진거금 100%짜리 종목입니다. 이 딱지가 벗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 종목 탈피하면 호재로 작용하죠. 관리 종목이 뭡니까? 말 그대로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 관리를 증권사가 해주냐? 아니죠.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관리 종목이 해제되면 증100이 되죠. 증100에서 신용 가능한 종목이 됐을 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는 단순 테마보다는 확실히 돈을 벌어들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서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VIP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저희도 다 알거든요. 이번 주에도 사연이 너무 많다. 가입하시는데 내가 뭐 어디서 어떻게 당했고 뭐 연락이 안 되고 그러신 분들 너무 많다. 에, 다들 그렇다. 뭐 제가 뭐 방금도 사실 통화를 오래 하고 몇몇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회원님의 상황이 분명 온도 차이는 있겠다. 예, 힘든 상황이 누구는 진짜 많이 힘들고 누구는 정말 힘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주식시장 안에서 하시는 고민들은 사실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힘드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가 1년 150만원으로 정말 주식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마지막 그 150만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양아치 절대 아닙니다. 예, 양아치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고 지금 많이들 코인으로 넘어가잖아요. 리딩 회사들이 주식 잘했으면 코인으로 안 넘어간다. 근데 저희는 코인에 키읔자도 꺼내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식 할 거고 주식으로 돈 잘 벌고 있고 주식으로 열심히 수익 내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 잘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만 다른 분들은 같이 해보실 분들만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한국 BNC 상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저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